병화는 이렇게 확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는 기운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렴하는 거 임수고에 예, 발산이야. 팍 퍼지는 거야. 이는 이는 추진해 주는 거예요. 추진. 어제 저기 그거 노래 했잖아. 몰라요? 어제 100만 명이 모였다며 한강에. 그 불꽃 노래가 병이냐. 모습은 그렇지. 모습은. 근데 이제 이 병인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육식갑자에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병인이 갑 자에서부터 온 거죠? 을, 축, 병.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뭐야? 입춘이죠? 그치? 입춘이면서 어떤 거야? 인이라는 글자는? 인간의 시작. 일년의 시작. 크게 봐서는 우리 인간의 시작이라고. 이게 여기가 병화가 장생하는 시기잖아. 그지? 자, 요거는 뭐야? 꿈. 이게 꿈 속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 자는 꿈 속의 시작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주의 시작이죠. 우주의 시작. 자연의 시작. 동지.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한 거야. 예?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게 바다다 하면. 이게 육지. 요 경계가 뭐라고? 여기잖아. 요 경계라고 보면 돼, 이게. 이게. 매립지, 간척지,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올라오는 자체가 이걸 그러니까 언덕이라 그러는 거야. 솟아오르는 거거든. 인이라는 거는. 에? 인이 그, 왜, 호랑이가 팍 달릴 때의 그 모습 있잖아. 응. 그 모습이야. 거기서 병인이니까 어떻게 팍 앞으로 그냥 아주 그냥 솟구치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어떻게 눌러놨죠? 탁 튕겼죠? 어떻게 나간 거야?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팍 올라간 거죠.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팍 올라간 것도 되지만 안 보이던 게 보여진 거야. 안 보인 게 보여졌다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나타나다 이런 것도 되잖아. 새로운 게 생겼다 뭐 이런 것도 되잖아. 그죠? 갑자기. 근데 그거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묘에서 보인다고, 충분해서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느낌이잖아, 느낌. 아, 빠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병인 일주는 성격이 어떻겠어요? 하나씩 해보자. 장생이죠. 그 다음에 목화죠. 목화. 목화는 숨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숨김보다도 이제 천진하겠죠.
그쵸, 장생이니까. 금수는 이게 좀 어른스러운 건데, 목화는 이제 새싹이잖아. 천진난 거야. 예. 그 다음에 속도는 빨라, 안 빨라? 그럼 성격이 급하다. 그 다음에 이 인중병화에서 이렇게 뿌리를 얻었잖아. 이게 뿌리에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야. 뿌리에 근거가 있다는 건 어떤 성격이야? 근자감이 있다는 얘기요, 그게.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자존감. 그래, 자존감. 이게 심으면 고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물상적인 성향. 마치 어두운데, 응?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천간으로 보면 갑병이거든. 이거는, 소리도 돼요. 청각으로 치면. 응. 그러니까, 고요하다가, 축에서 고요하다가 어떻게 돼? 꽉 끼어 오른단 말이야, 이게. 들린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건 청각이고 촉각으로는 몸이 인되면 움찔거리겠죠. 나도 모르게.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 일어나는 거. 뭔가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다. 오케이? 병인은 어떤 거야? 그냥 깨어난 게 아니지. 벌떡 일어난 거지. 그렇지. 맞잖아. 그걸 한번 잘 상상해보라, 이거지. 네. 벌떡 일어나, 급하잖아. 근데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 그죠? 근데 십성으로 들어가면 편인이니까 이게 뭔 희한한 아이디어 같은 거겠죠? 무슨 아이디어야? 자, 이제 이 인이라는 건 이제 인, 병이, 병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병화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야. 인노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거야? 목생화가 어떤 거야? 병화가? 미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자다가 탁 일어나 눈 뜨니까 아, 나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쵸? 어. 자고 있는데 누가 불 딱 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런 역할을 하겠네, 병인이. 성각자네, 성각자. 미래를 예측을 잘 하겠죠? 안가? 편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인성의 속도,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예감. 근데 이게 하도 빠른 거잖아. 그럼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겠지. 그죠? 늘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 이게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생각났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임목이 있잖아. 그럼 어떨 때 딱 생각나면, 아, 이거 강의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 지나잖아? 그럼 잊어버려. 그런 아이디어인 거야. 그러니까 인 있으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거든. 그거 총명하겠죠. 그러니까 십이운성으로 장생은 기본적으로 다 총명한 기운이야, 여러분. 뭐 병화 장생이든 뭐 무토 장생이든, 그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무토의 이는 장생이 아니다. 장생이에요. 장생 기질 있어요.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응? 무토에 임목이 있으면 편관이잖아. 장생이요. 경금에 사화 있으면 편관이잖아. 경금이 조원 성분인데 사화까지 있으면 어떤 거야?
무게가 있는 거잖아. 위험이 있는 거잖아. 그냥 십성으로 해석하면 그렇잖아. 근데 애기라니까. 그런 거 해석 못하면은 그러는 거요. 장생기지 다 있어. 그러니까 장생은 어떤 거? 장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애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머리 써야 되잖아, 머리. 움직여야 돼? 막, 거시기 해야 돼? 아니면 머리 써야 돼? 남 시켜 먹어야 되겠죠? 남 부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편하겠죠? 또 그걸 원하겠죠? 근데 이게 장생 기질이 있으면서 뭐 양인 기질 입고 오면 이게 헷갈려 하는 거야. 행동은 막 양인처럼 행동 오는데 생각은 그게 아닌 거야. 아니, 어떤 사람 저 딱 보니까, 아우, 야, 너무나 당당하고 커리어 우먼 같은 거야. 근데 가만 들여다 보니까 애기 같은 게 있어. 이런 거를 스스로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 심리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장생이 뭐가 유리하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야? 호랑이 탄 병화잖아. 그 이 병인이 100m 가려고 호랑이 탔겠어? 1000m, 응, 천리 가려고 호랑이 탄 거 아니오. 그죠? 그게 어떤 거요? 가까운 데를 보는 거요? 멀리 보는 거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딱 일어나면, 병인으로 일어나면 뭐 보는 거야? 뭐 밭에 가가지고 뭐하고까지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직업성이 좋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방송도 되네. 그냥 단순하게 높이 나르는 거니까, 이런 게 막 스튜디오스 막 이런다고, 병인, 막, 이런 글자들이 높이 날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이걸 다른 물상으로, 갑목은, 갑목 병화니까 이게 뭐요? 인목이 만약에 나무라고 치면 어떤 거예요? 병화. 그러니까, 불을 딱 키는 성분이겠죠? 인이. 불을 밝히는 거잖아. 사람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불 확 켜면 어떻게 돼요? 할 일들이 생기겠죠? 갑이 어떤 그 도단 말이야, 갑은. 길이단 말이야. 그게 어떤 거야, 이게 병인은. 등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요, 여러분. 막 뭐, 갈 길 몰라 막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병인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 길 알려주는 거잖아. 등대가 되는 거잖아. 근데 호랑이 탄 병화다 이거야. 인목 호랑이를 만약에 현대 자동차라고 치면, 네? 못한 병화야. 걸어 다니는 병화가 아니겠죠. 그치? 그러니까 병인 일주의 본성 중에 내가 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냥 걸어가겠어? 아니면 차 타고 가겠어? 그죠? 김기사 운전해? 이럴 거 아니야. 김기사 운전해. 여러분, 그 저 사모님 사주가 무식상 사주들이야. 저번에 강의했죠? 무식상들이 사모 기질이 있어. 무식상 여자들이 사모님이 로망이야. 가정부 두고. 답답하니까. 사장, 남자는 사장 사주가 무식상 사주들이야, 여러분. 응? 응. 그러면 그거에 편인 장생도 이 공주과 사모과란 말이야. 사모님과란 말이야. 편인 장생이 또 사모님 과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 편인 장생이잖아. 인성이잖아.
누구 둬야 돼? 호랑이 키워야 되겠죠? 그게 뭐 기사, 가정부. 맞잖아? 뭐 억지 해석인가?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급하겠죠? 뒤끝 없겠죠? 순수하겠죠? 머리 좋겠죠? 병인 일주가 그렇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 넘버 3잖아요.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떤 거요? 육식갑자 한 바퀴 돌려고 할 때, 갑자 을축은 워밍업을 했던 거고, 응? 비로소 인간이 활동이라든지 뭔가 시작이라든지 뭔가, 알리는 그런, 자,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런 확성기 같은 것도 되고, 그 전에 화가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도 되잖아. 병이 있는지 유튜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거.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날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 타는 게, 기사 두고 차 타는 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잖아. 근데 누군가의 의지에서 간 거죠? 그게 장생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러니까 그 기운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는 개념이니까 이게 이상 같은 거잖아, 이상.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맞잖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걸 그 운동성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데 시간 개념으로 보면 미래를 위하여.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안 보였던 게 이제 새로 뭔가 시작하는 거. 새마을 운동이 그거야.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울렸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가 이거 하다못해 이게 입춘이잖아. 입춘식이잖아. 이 인이라는 글자에 물론 이제 이게 뭐 절 월에 가야 되지만 이게 뭐야? 입춘에 뭐예요? 한 해를 계획하죠. 그러니까 다른 글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질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병인은 그게 아직 어떻게 활동을 했어 안 했어? 이제 막 일어난 거죠. 그러면 병인일주 여자가 연애를 한다. 어떤 스타일이야? 연애를 하게 되면 실제 연애를 한 거요? 아니면 연애 책을 많이 본 거요? 그지? 연애 상담가야. 근데 얘가 이론가지 실전판을 아니라는 얘기야. 아까 사모님 개념. 잘 시킨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걸 배우자의 개념으로 봐봐. 일주가 배우자잖아. 그러면 이 병인 일주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거야? 나 업고 다니는 배우자. 나 태우고 다니는 배우자. 맞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겠지. 시키는 게 많겠지. 편인 기질 중에 뭐라고? 알아서 꼭 말 안 해도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냐 하는 기질도 있는 거지. 그게 장생 기질이 있지. 응? 응. 중심이 뭐야? 병화가 내가 제일 잘난 거잖아. 매니저네. 그러네. 그러네. 응. 내가 연예인이고 매니저 같은 남자잖아. 그쵸? 김기사 만나야 된다고. 공주과겠죠?
근데 그 애기 영성을 가진 사람한테 공주과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지. 그죠? 또 여기다가 이 편인들은 그런 게 있어. 다른 글자의 어떤 성향을 자기가 딱 생각해 보면 아닌데요, 이러분다고. 편인들은 항상 그거를 생각해. 선생님이냐 하면 헌데 아닌데요, 저 학원 선생님이에요, 이런다고. 그 편인들은 딱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딱 요거에 꽂혀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편이야. 요걸 생각을 안 해버린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그런 개념이야. 냉장고 없으면 요거에 꽂힐 때는 내가 만족하는데 이게 꼭 다른 쪽으로 또 돌려요. 그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 보다 보면, 요거에 집중하다 보면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진다니까. 그 이치를 잘 생각하라니까.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편인들은 뭐야? 현재에 만족해야 돼.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맨날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 때리다가, 아, 현재 내가 이 정도면 뭐 모자라냐 이거야. 그런 인식을 까먹는 거야. 자꾸 미래를 쳐다보다 보면. 그치? 그 미래로는, 아, 나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다 보면 현재가 불안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인들은 항상 현재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게 쉽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본능이야, 본능. 그거야. 아우, 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잖아? 그럼 아우, 좋다, 좋다 하다가 이제 시간 지나잖아? 그럼 그거, 그렇다니까? 그게 편이 더 심하다는 거지. 그냥 늘 배고픈 거야. 병화하고 정화가 틀린 게 뭐냐? 이거는 시각이야. 이거는 뭐냐면 촉각이야.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병화, 정화가. 분명히 틀려, 정화. 난 정화잖아. 정화니까 어떤 마치 이런 거지. 병화는 뭐냐면 헤드라이트로 이거 여러분들을 싹 비추는 거야. 그러면 요 표정, 요 표정, 요 표정, 요 표정들이 다 보이겠죠? 정화는 뭐냐면 한 놈만 갖다 해가지고 하는 개념이라니까? 이렇게 비추는 병화의 모습하고, 응? 이렇게 비추는 병화의 모습하고 한 눈만 봐가지고 얼굴 갖다 들이미는 정화하고는 틀리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췄다가 어떻게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지. 그러면 비친 상태에서 점점 모아진다는 건그 정화로 간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정화는, 만약 연애라고 하면, 정화는 직접 연애를 해본 거야. 병화는 이렇게 비춘 성분이니까 어떤 거야? 통계낸 거 아니야. 요런 사람은 이렇게 연애하고, 요런 사람은 이렇게. 그런 습성이 있다고, 병화는. 모든 게 그래요. 뭔가를, 어떤 이론을 딱 하려면, 이게 비춰지는 성분이니까, 객관성이 뛰어난 거지. 객관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건 객관적이고 이건 주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깊은 건 아니잖아. 깊은 건 아닌데 넓은 거지. 이거는 또 깊은 거고 좁은 거단 말이야. 음양이라는 게 항상 그래. 빛이 탁 비추면 계속 오래 비추면 뜨거워지잖아. 그게 정화가 생기는 이치니까. 이런 패턴은 뭐 연애를 하더라도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좀 따지겠죠. 그다음에 좀 객관적인 거고, 그좀 기준이 좀 높잖아. 그 복이 있어 없어? 복이 있는데 어떻게 자가용으로 치면 이게 처음에는 K3였는데. 점점 올라가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겠지. 그쵸?
지금 아까 내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 만족도가 그렇다는 거야. 이 편인하고 겹쳐서 거기에 장생까지 겹쳐서 지금 한 얘기라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인은 어떤 거야? 이론가다. 무기가 뭐예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야? 번뜩이는.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 못하는 참신한 그거를 이 병화로 딱 밝혀준 거니까 어떤 거야? 그런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여주다. 그런 직업성을 가지면 좋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 한강에 그런 불꽃 축제를 기획한다거나, 뭐 이런 이벤트. 그치? 그 다음에, 유행. 그죠? 올 봄 신상품은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트렌드.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잖아. 맞잖아. 병인이니까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거. 영혼이 늙었다 젊었다. 젊다 못해 너무 순수한 거야. 영혼이.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묘가 돼야 실제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거지. 설계를 해야 건물을 짓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처음에 첫 삽을 뜨는 거는 묘인데 첫 삽 뜨기 전에 계획한 거죠. 어떻게 어떻게 가라. 그런 거야. 어떤 뭐 스타트 응? 업 같은 거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로는 뭐야. 이게 뭐, 남자로 치면 이게 뭐예요, 이거? 선행마잖아, 선행마. 응? 선행마라고. 장거리 잘 뛰어요? 단거리 잘 뛰어요? 단거리. 내 친구 중에 그게 있어. 달리기 잘해. 근데 토끼야. 이게 지구력은 딸리겠죠? 지구력 딸리잖아. 물론 이제 그 지구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월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주변의 글자에 따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병인이다 하면 천간의 글자 그냥 임수가 있느냐 계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병화가 무슨 역할을 해? 자, 임수 계수는 을목이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인문이야. 사람 살아가는 거. 그런 쪽으로 꽂힌다고. 아까 이 설명했던 것들이. 근데 임수가 딱 있잖아. 이렇게 봐버리면 정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요즘 새로 나온 주방기구가 있고,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의식주, 이런 쪽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떤 거야? 신흥 종교 같은 거잖아. 성각자잖아. 성각자. 그죠? 음악 같은 것도 뭔가 안 했던 거. 우리가. 그죠? 뭔가 새로운 거를, 번뜩, 야, 음악가도 되겠네. 음악적 감각. 김광석이 와이프가 병인 눈치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아, 저 사람 잘 되겠다. 저 사람 영 글렀다. 잘하겠죠. 병인이니까 그런 직감이 뛰어나겠죠. 마르잖아 판단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이 오래 가진 않더라도 순간순간 그 빠른 그 두뇌 회전을,
요구하는 적성도 있겠죠. 그런 쪽에.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뭐예요? 꿈과 미래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쵸? 선각자지, 선각자. 선각자. 먼저 각을 알려주는 거, 깨우쳐주는 거, 일깨워주는 거. 그렇죠? 에이. 다시 얘기하면은, 자, 정리를 하면, 병인의 직업성은 뭐냐? 보여주다. 그치? 선보이다. 그치? 트렌드. 유행. 그렇죠? 아이디어. 교육. 방송. 예? 계획. 설계. 그 다음에 뭐, 등대 같은 거. 설례라고 하지, 설례. 좋은, 예시, 뭐, 만약에 뭐, 하다 못해, 이런 패턴이, 운동선수다 하면, 어떤 거예요? 단거리용이니까, 페이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죠. 페이스 조절해주는 사람 있잖아, 마라톤에서도. 단거리 뛸 때, 먼저,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먼저지, 제일 먼저. 유행에 아주 예민하겠죠. 옷 같은 거 잘 입겠죠. 그런 것들.